아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 함께 계신 성령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은 기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이 완전 복음이 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넣어도 장로님들이 쓰임받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은 전국과 세계로 방송되는 핵심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각 타운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UTC 뉴스부터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과 8월 화요 집회는 타운 집회로 열립니다. 대구 하나교회 김도원 안수집사의 헌신으로 대구 중심가 호텔에 다민족을 훈련할 글로벌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에선 하나교회, 트리니티교회, 참빛교회, 함께하는 교회 등 네 교회가 연합해 중남미 전도학교를 지속하며 전 세계 다민족을 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확정지교회 네 곳에 책임중직자와 담당 사역자 8명을 파송하는 파송식이 지난 11일 하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확정지교회 19개, 예비지교회 397개가 각각 세워졌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한국 등 방학을 맞이한 국내외 랩런트들이 대만 현장을 찾아 선교 캠프를 직접 기획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류티시 뉴스입니다. 대구의 한 중직자의 헌신으로 전 세계 다민족을 훈련할 글로벌 센터가 대구 중심가의 한 호텔에 세워졌습니다. 대구 하나교회 김도원 안수집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잡고 자신이 운영하는 엘디스 리젠트 호텔 3층을 다민족으로 훈련할 글로벌 센터로 헌당하고 지난 13일 헌당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아들 김진우 랩런트와 함께 호텔 사업을 시작한 김 집사는 이듬해부터 직원들과 다락방을 시작해 17년간 꾸준히 말씀 운동을 해왔으며 이익과 상관없이 직원 훈련을 시켜야겠다고 결단하고 직원들을 합숙 훈련에 보내는 등 제자의 길을 걷게 하고 있습니다. 헌당감사 예배엔 대구 지역 목회자들이 함께 참석했고 대구 하나교회 신봉준 목사가 메시지, 중남미 선교회장 천세호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이 글로벌 센터에선 8월 말부터 중남미 전도학교가 시작되며 대구 지역 교회들과 함께 각종 다민족 사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요 집회가 오는 7월과 8월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타운 집회로 열립니다. WRC 참석차 미리 입국한 해외 사명자들과 랩런트들이 전국 각지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타운 집회로 진행되며 전도제자, 70인, 미션업 자격과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화요 집회는 서울의 예원교회, 원주 임마누엘교회, 강릉 세계로교회, 천안 원네스교회, 광주 예일교회, 전주 예안교회, 대구 하나교회, 부산의 임마누엘교회, 창원 임마누엘교회, 함양 랩런트 지도자학교, 제주 복된교회 등 11곳에서 열립니다. 대구와 경북 확정지교회 4곳에 책임중직자와 담당 사역자 8명을 파송했습니다. 대구 황금일지교회의 은혜교회 김영숙 장로를 책임중직자로, 김유정 권사를 담당 사역자로 세웠고, 포항치유상담지교회의 포항반석교회 박미영 집사를 책임중직자로, 박정숙 사모를 담당 사역자로 파송했습니다. 서포항지교회엔 포항영광교회 김조영 장로가 책임중직자, 임유정 안수집사가 담당 사역자로 파송받았고, 연일 RUTC 지교회엔 같은 교회 권두남 장로가 책임중직자, 권규옥 권사가 담당 사역자로 각각 파송받았습니다. 또 구미의 무속인 밀집지역에서 꾸준히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임마누엘 어린이집의 예비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구미 복음제일교회 유정미 권사는 2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방치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왔고, 최근엔 다민족 아이들도 연결돼 매일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자들이 모인 경북 지역전도 집중훈련에서 류광수 목사는 치유전도와 서밋전도를 주제로 두강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 본격화될 힐링스쿨과 서밋스쿨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지역전도 집중훈련은 10월 17일 경남 지역에서 열리며 한 달 전부터 개교회 맞춤 훈련이 진행됩니다. 유치영 목사가 심우하는 다민족 교회가 지난 9일 31명의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장로 4명, 안수집사 8명, 권사 19명을 세운 이날 임직식은 특히 첫 다민족 중직자로 케냐에서 온 스티븐 안수집사, 마리온 권사가 임직을 받았습니다. 이날 임직된 중직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100여 명의 중직자를 세웠으며 이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JRUTC 시대 다민족 살릴 언약을 붙잡고 오산 동부교회에서 다민족 교회로 이름을 바꿨으며 어린이집을 통해 독일, 필리핀, 베트남, 중국 탈북자 가정의 TCK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렘넌트 신학연구원 5기 출신 권정민, 윤성종, 이재남 목사가 함께 제작한 앨범 그 은혜를 인하여가 제작돼 한정 판매 중입니다. 영성 있는 찬양을 기도하며 제작된 이 앨범은 권정민 목사가 작곡한 곡을 윤성종 목사와 미국 내시빌의 전문 음악인들의 연주에 맞춰 이재남 목사가 독창한 곡들이 수록됐습니다. 오늘 23일 하루 임마누엘 교회와 예원교회 등 전국 7개 교회에서 한정 판매되며 카톡으로도 주문받습니다. 전도협회 자료국이 그루터기 앨범 12집을 제작해 판매합니다. 전도자의 고백을 담은 타이틀곡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포함해 역대 그루터기 히트곡들을 담은 그루터기 메들리와 전도와 선교를 품은 신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어린이 교재 예수 안에 크는 아이 2,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구원의 길 포스터 다국어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오는 8월 세계 렘넌트 대회 현장에서 판매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수도권 렘넌트 데이 인턴십이 7월부터는 사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2개 분야 전문별 인턴십은 앞으로 매월 기록 관리됩니다. rutc.com 배너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합숙 훈련 안내입니다. 전도훈련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습니다. 22일 산업선교예배는 대전충청연합회 주관으로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드립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새가족 및 현장사역자 수련회가 오는 18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미국, 싱가포르, 한국 등 방학을 맞은 국내외 렘넌트들이 선교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대만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프국은 그동안 해외 선교 현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국내외 렘넌트들을 모아 매달 한대웅 선교사가 진행하는 타오위엔 지역 전도학교 일정에 맞춰 영어 선교 캠프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타오위엔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약 30여 명의 고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어 수업을 통해 복음을 알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매일 예배 시간에 렘넌트들이 직접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I feel like the children were really able to grab hold of the gospel, and I could really see in their faces how much happy they were once they accepted Jesus. 미국, 싱가포르, 한국에 흩어져 있던 렘넌트들은 이번 캠프를 위해 EMS 김대보라 선교사의 조언을 얻고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현장에 맞는 캠프를 준비해 왔습니다. It was such a blessing because not only were we healed by staying there, but the kids were healed as well. And we saw how important it is for us to be there in that field to find the remnants who God has hidden. 지난 1월 대만 집중 캠프 이후 후속 캠프의 하나로 열린 이번 영어 선교 캠프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고아원 원장과 기존 교회가 감동을 받는 등 타오위엔 지역 복음화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렘넌트 100여 명이 참여한 감사봉사단이 진도로 두 번째 힐링봉사를 떠납니다. 렘넌트가 가진 복음의 빛을 통해 현장에 참된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장로연합회 신임회장인 최원택 장로입니다. 상강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4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장로연합회 부회장이신 김영수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희들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며 저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로 수련회로 모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보고 말하고지만 아직도 다 되지 못한 저희들 이번 장로 수련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적 약하게 보일지라도 저희들은 VIP요, 하나님 앞에 엘리트요, 1등 국민이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힘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귀한 시간에 어느 자리 있든지 간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더 필요한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면서 선한 일에 미련하고 악한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지 않았는가, 이 귀한 시간에 한번 생각해 가주시고 항상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이오처럼 이드로처럼 귀한 장로가 되기를 원하오나 아직도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고 생각이 달라 따르지 못한 저희들에게 우리 귀한 장로님들께서 정말로 모델이 되는 이드로와 베드로 도를 찾도록, 이드로와 같은 장로를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무리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제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장로라고 하면서도 무리 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끝까지 붙들고 정말로 감사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힘을 힘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옵소서. 귀한 자리에 장로가 항상 앞장섰던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조용히 장로가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숨어서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수고하시는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에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방해가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장로님들이 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로마서 16장의 일꾼처럼 우리도 모델을 삼아 정말로 교회에서 성실하게 순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로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여 정말로 칭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장로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에 우리 당의 목사님, 우리 유광수 목사님 어느 곳에 가신 간에 생명수 물이 흐를 때에 우리가 그 생명수를 가지고 전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별을 축복하여 주시고 현대판 정말로 사도바울처럼 뛰시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에게 기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설교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은 수원동부교회 허다혜 청년 나와서 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3강의 귀한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사장이신 유관석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끝나는 시간입니다. This is our final hour. 우리 전국 세계에서도 다 같이 우리 장로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nd throughout the nation, the world, people are participating in this nationwide elders retreat. 여러분이 이제 현장을 가시면 제일 먼저 이게 나올 겁니다. And when you go back to your fields, this is the first thing that you will see. 한계를 만나게 되죠. You're going to face limitations. 그래서 내가 능력이 내게 없다 하는 게 만나지게 될 겁니다. And you're going to see that you lack power. 이럴 때 우리는 많은 걸 뭐랍니까 자존감이 무너지고 잃어버리게 되죠. And during these times, we see our self-esteem falls to the ground, and we lose hold of many things. 그러면 이제 뭐 상황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게 돼요. And depending upon the situation, when this happens, we ask a lot, what must we do next?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보면 돼요. But most people live this way. 이건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They're asking, what must I do? 여러분 밑에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뭐 이러고 있을 겁니다. And I'm sure the children growing up under you are like this as well. 막상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불신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 강하고 나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You go out in the world and you meet unbelievers and they seem very strong and you have your limitations. What should you do? 또 뭐 이런들은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죠. 이렇게. You have to do a lot of work but you're up against your limitations.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And so I'm sure you ask these kinds of questions.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And so you must remember.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 주신다고 했어요. God promised to give you the blessing of the throne of heaven.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And God called you as the light to overcome darkness. 많은 사람 치유해야 되니까요. Because you must heal many people. 그리고 단순한 보좌의 축복이 아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니까. And it's not merely the blessing of the throne of heaven, but God has called you as watchman.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세 개를 안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And so starting now, it's very good for you to make yourself so that you no longer have to ask these three questions. 이 질문 세 가지 내가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상황 속에 있어야 돼요. You're not just saying, oh, I have to stop asking these three questions, but being in a situation where you no longer have to ask those three questions.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요, 세상 나가서 하나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뭐 했냐, 이런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And let's say, for example, that your children as well as your grandchildren go out into the world and they face their limitations and are wondering, oh, what must I do? Or what must I do next? Then it's really in trouble.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세 가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And so starting now, make three times for yourself. 집중의 시간. Time of concentration. 가지셔야 됩니다. Have that. 그러면 이걸 만나지 않을 겁니다. Then you won't be able to face your limitations. 여러분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만나게 됩니다. But because you don't concentrate, you face limitations.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And same thing for our children. If they lack concentration, they cannot study well. 공부뿐만 아닙니다. 뭐든지 할 수 없습니다. Not only studies, but they won't be able to do anything. 머리 잘 돌아가고 집중력 없는 사람 있어요. There are those who are very smart, but they lack concentration. 더 큰 문제 됩니다. That becomes a bigger problem. 또 집중할 수 없으면 어딘가 집착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옵니다. If they can't concentrate, they become obsessed with something. That's why spiritual problems come.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주 행복하게 있어야 됩니다. And the time of concentration on God has to be your most joyous time.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And make time to heal yourself. 짧게 기도로서 이렇게 가지면 이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옵니다. And briefly having this through prayer, and if you have that, then you won't be in a situation where you have to wonder what must you do next. 그야말로 이걸 다 합치면은 능력의 시간이죠. And if you put all this together, it becomes a time of power. 다시 말하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In other words, it is a time of gaining power from above. 이렇게 딱 되어지면요, 이게 되어집니다. When that happens, 24 hours takes place. 드디어. Finally. 아주 행복하게 24가 되어지면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없습니다. Very happily, if 24 hours prayer is taking place, then you won't be asking, what must I do?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데 모르면 이렇게 돼요. You absolutely possess this blessing, but if you are unaware of that, then you face these three problems. 그래서 이 축복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이라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Because it is a sure blessing, even for a little bit, enjoy this time. 그리고 이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영적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얻고 나 다른 사람 치유해야 되거든. And as you well know, you have to gain spiritual power, and not only heal yourself, but others as well. 이걸 24 누르는 게 파수관입니다. And enjoying this 24 hours a day, that's what it means to be a watchman.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 나옵니다. Then you have your last mission. 이 마지막 사명 여러분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후대에게 많은 시대에 많은 날에 전달하는 사람으로 쓰게 됩니다. Then this last mission doesn't just end there, but then you stand as a witness to relay this to the next generation and to your children. 이게 마지막으로 JERTC 운동과 파수꾼입니다. This is our second ROTC movement and watchmen. 여러분이 이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And so this is the third covenant you must hold.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That God has raised us as watchmen.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Not that I want to be a watchman, but God raised us as watchmen.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God said that. 너는 파수꾼이 되라고 했습니다. That He told us to be His watchmen. 내가 파수꾼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버려요. It's not that God, I want to be a watchman. What should I do? God has raised you as watchmen. 굉장히 중요하죠. So it's very important. 첫째입니다. First of all, 뭐의 파수꾼입니까? A watchman of what? 기도의 파수꾼. A watchman of prayer. 참 다행이죠. That we're very thankful for that.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걸 주었어요. That He has given us the most comfortable and joyous thing to do. 뭐 딴 거 하라면 힘들 건데 기도의 파수꾼. If we had to do something else, it would be difficult, but He made us watchmen of prayer. 여러분이 이걸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돼요. You do this just a little bit, and that's what happens.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집중. 여러분 집중할 때 치유돼요. And teachers to the children as well. Concentrate. When you concentrate, healing takes place. 그래서 이게 기도의 파수꾼. And so you become a watchman of prayer. 내가 한번 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손자하고 낚시를 한번 가자 했어요. Because I don't really have much time, I told my grandson, let's go fishing. 날짜를 뭐 정하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워낙 내가 없어가지고 이랬는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요. 굉장히 집중력 생기게 합니다. We're trying to adjust our schedules to do that, but it's because I want him to raise his sense of concentration.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으면 다 미쳤나 낚시대 왜 하지 이런 사람들은 다 성질 급한 사람들입니다. I'm sure there are some among you thinking, oh, that's so crazy. Why would you ever go fishing? It's probably because you're too quick-tempered. 집중력 안 생깁니다. That you don't have that concentration.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그 학과가 있습니다. And so in America, they even have a course for fishing.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마약 환자 치유하는데 낚시합니다. And in developed nations, in order to heal drug addicts, they take them fishing. 이 뇌가 말이지 집중할 때 굉장한 뭐가 치유 능력 다 생겨요. Because when your brain is concentrating, great power and healing takes place.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That's why you must begin to make this time. 그러면 파수꾼이 되죠. Then you become a watchman. 기도의 파수꾼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내 사업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질문할 필요 없이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To say that you become a watchman of prayer is a tremendous thing. You don't have to ask questions about what you should do with your business because answers will continue to com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e said this. 시온의 의가 빛같이 It says Zion's righteousness goes forth as brightness. 1절입니다. That's verse 1.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Is a salvation as a burning torch. 이 파수꾼이 되어지면요. If you become a watchman.
얼마나 행복합니까? Then how happy will you be?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을 것이다. It says the Lord will not rest for Jerusalem's sake.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말이죠. It means that God will guard Jerusalem. 그렇게 나왔어요. That's what it says. 그럼 뭐였습니까? And what else does he say? 이방의 왕들이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The nation's kings shall be called by a new name that the mouth of the Lord will give.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 거니까 여기 이제는 다른 사람 보고 새 이름을 Now how great a blessing the Lord give to us, you'll be called by a new name.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And you'll be like a crown in his hands. 얼마나 큰 축복을 예비했는 거니까 이거 지금 골고루 뭔가 다 들어갔죠. How great a blessing has he prepared for us? We see all kinds of things are included here. 그러면서 너를 헵시바라. And as you are Hephzibah. 하나님 그를 아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It says God's joy is in you. 너를 뷰라라. You'll be Beulah. 이 말은 결혼한 여자라. It means you are married. 너는 뷰라라. And you are Beulah.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끝에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And at the very end, what does he say? 종일 종야 여호와께서 쉬지 않을 것이다. The Lord will not rest all day or all night.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This is the mystery of prayer. 종일 종야. It says all day and all night. 뭡니까? What is this? 24입니다. That is 하나님이 종일 종야 쉬지 않을 것이다. It says all day and all night the Lord will not rest. 자,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 언약 잡으시고요. 앞으로 내가 한계 부딪혀 못 하겠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안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다 해요. And let's grab hold of this covenant and God has made this preparation so you no longer will face your limitations and you no longer have to ask what should you do. 네, 지금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And so find this starting now. 그래, 이걸 못 찾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말하면요. 서로 힘듭니다. Without 그렇죠? finding this no matter how much you talk you'll just make each other difficult.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내버리면 다 살리게 돼요. But if you seek out this blessing, you'll be able to save everyone. 틀림없습니다. Undoubtedly. 많은 목사님들도 이걸 못 찾아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Even many pastors face hardships because they have not found this.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 일으키죠. And the smarter they are, the bigger a problem they raise. 이걸 못 찾고 똑똑한 목사는요. 다른 걸 하게 돼. That pastors who are 그렇죠. smart but are not able to find this are going to do something else. 이걸 못 찾고 훌륭한 장로님은 분명히 다른 문제를 만들겠다. Elders who are renowned but are 그렇죠. unable to find this will absolutely create other problems.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이 부분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종일 종야 하나님이 쉬지 않을 것이다. And regardless of your abilities, if you are finding this, then God is going to have no rest and bless you. 이 파수꾼입니다. You're a watchman of this. 오늘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느냐?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All of you listening to the message, how has God called you? Someone who received the blessing of the throne of heaven. 어둠을 치유할 수 있는 빛으로. As a light to heal the darkness. 세상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으로. And as a watchman to guard this world. 분명히 그렇습니다. Undoubtedly. 제 경험으로는 조금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By my experience, you pray just a little bit, and this is what happens. 조금 기도했는데 이렇게 돼요. You pray just a little bit, and that's what happens.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변해버리나? 요 제 삶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버려요. And now how has things changed? My life itself is 24 hours.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에서 어렵잖아요. 사업해야 되죠. In one sense, it's hard for you to run your businesses. 또 저는 이게 메시지 준비를 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24가 가능해요. And for me, 24 hours is possible because I'm always relaying and preparing the message. 그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But it's not like that for you.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That is why God's going to grant you greater grace and greater works.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And God knows what situation you are in. So each time you have this time, God's going to give you that blessing. 두 번째입니다. Then number two. 여러분은 어떤 파수꾼이냐? What kind of watchman are you? 길을 닦는 대로를 만 준비하는 파수꾼. You're the watchman to prepare the highway. 길을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That you have to build up the highway.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That God will make you this way.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대로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Not just any kind of watchman, but watchmen who prepare the highway. 길이 있어야 되니까요. Because there must be a way.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라. It says go through the gates.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의 길을 준비해라. Then go through the gates and prepare the highway for the people. 그리고 뭡니까? And what else? 대로를 수축해라. Build up the highway.
그리고 모든 돌들을 제라. And clear it of stones. 이 파수꾼으로 부신 거예요. That he called you as this kind of watcher.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이,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And so hold to this covenant. 그 정도가 아닙니다. It goes beyond that.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만민을 위한 파수꾼. And God has called you, and if you enjoy this blessing, you'll be called as a watchman for the nations. 자, 여러분 아시지만요, 이 축복은 무한입니다. As you well know, this blessing is infinite. 그렇죠. Isn't that so? 여러분 이 축복은 무한해요. 보좌의 축복은 무한입니다. And this blessing, the blessing of the throne of heaven, is infinite. 자, 그리고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무한입니다. And this light is a light of Christ, so it's unlimited.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And so he has called you as a watchman to enjoy this blessing. 이 무한이 통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And so there is a course that you can connect with this infiniteness. 그래서 3단체에서는 그게 바로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이다. 그래, 그걸 키워내는데 실수입니다. And so the three organizations, they talk about how you have to raise up your unconsciousness and subconsciousness, but that's a mistake. 그래서 지금 그 단체에서는 잠재의식을 깨우는 훈련을 하잖아요. And so right now, they have these movements where you awaken your subconscious. 그걸 굉장합니다. It's an amazing thing. 이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렇게 세워라 이래가지고 훈련이 그거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That all things hidden in your subconscious, you have to awaken that. That's the kind of training that they 그게 do. 그게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But that's what causes spiritual problems.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죠. It's because they don't know what 성경 they're 모르니까. doing. They don't know the Bible.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The Bible isn't done that. 하나님의 무한과 통하는 게 우리의 영입니다. That what connects with 그렇죠? the infinite of God is our spirit. 영혼 뭐 같이 붙어 있는 Our spirit, 거죠? our soul. 여기에 이 쌓이는 겁니다. And so that's what gets stacked up there.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한계가 무너져 버리고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않는 응답이 와요. That one day your limits break down and you're able to call out to God day and night. 진짜 굳게 잡으세요.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대로가 열리기 시작. I firmly hold on to this. One day the highway will open up. 그래 부르신 거예요. That's how 이제 그럴 필요가 있으면 그런 시간표가 왔고요. There's a need for that and that time schedule.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It doesn't just end that way. 이 돌들을 제한단 말이 뭔 말입니까? What does it mean to clear it of stones? 여러분 통해서 그냥 돌이 아니지 여기서는. And it's not just any kind of stones here. 하나님이 그친 돌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That God's going to get rid of all the stumbling blocks. 그래야 차가 갈 거 아닙니까? Only then can the cars roll on it. 그리고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 And it says, raise a signal over the 길을 people. 들고 있는 파수꾼이. That you are the watchman who are holding on to this banner. 그러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 사실을 땅 끝까지 선포해. And what does he say? Proclaim it to the ends of the earth. 이 파수꾼입니다. And you are a watchman of this.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의 시온의 의가 빛으로 나타난 이것을 전 만민에게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다. You're the watchman that God raised, so Zion's righteousness will go forth as brightness to all nations. 예,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It doesn't matter what kind of problem comes.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If you are inside of this. 누가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It's okay if no one helps you.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As long as you're inside of this. 이걸 여러분이 받을 가장 보장된 축복입니다. And this is the greatest guaranteed blessing you ever 그러면 received. 우리 장로님들의 산업이 뭡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산업이라. Then what is the business of our church officers? It is the business of guarding the gate. 그걸로 끝난 게 아니군요. 대로를 여는 파수꾼의 사업이라. Not only that, your business is going to be the business of a watchman that prepares the highway.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만민을 살리는 길을. And not only that, you're raising a signal to save the nations. 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얘긴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In one sense, these are tremendous words, but I don't look at it that way. 당연한 축복입니다. It's a rightful blessing. 왜냐? Why? 여러분의 성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And think about it. Your cities 그렇죠. must be revived. That's God's will. 대로를 열어서 후대들과 많은 사람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Opening up the highway so that your future generation and many people will live. That is God's will. 전 세계 살아야 돼요. The entire world must live. 그게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That is the plan God has given to you. 그렇지 않습니까? Isn't that so?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If we're not able to enjoy this blessing, how regrettable is that? We're God's children. 틀림없이 여러분의 배경이 보좌라고 말이에요. Undoubtedly, your background is a throne of heaven. 틀림없습니다. Undoubtedly. 그래서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버리면 확신 와요. And you slightly enjoy this blessing, and that assurance will come. 그럼 어떤 사람이 아, 뭐 이거 문제가 많은데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전부 답으로 보여. Then some people say, "Oh, this is a problem. That's a problem. It's not a problem. You'll view all problems as answers."
틀림없이 여러분 산업이 성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후대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Undoubtedly, your work is going to play the role of a watchman that's going to guard your cities, save our future generation and remnants, and save many people in the world. 마지막으로 도와줄 게 있어요. There's last thing you must help them. 돌을 제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What does it mean to clear it of stones? 이거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알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The last thing that you must know and let others know. 돌을 제해란 말은 길에 돌이 있으니까 그 침돌에 차가 못 가잖아요. 그 제해란 말은 당연한데 무슨 돌을 말합니까? Think about it. When it says clear the stones, there are stones or obstacles on the highway, so the cars can't pass by. You have to clear it. But what kind of stumbling blocks?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고민으로 내놓을 겁니다. That people are going to come to you with three kinds of worries. 그 첫째 고민이 뭡니까? What's the first? 왜 나는 안 되며 우리 집은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은 안 됩니까? Why are things not working for me, for my family, for my children? 이렇게 내놓을 겁니다. That's what they're going to bring to you.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이게 되겠죠. And probably the greatest worry is going to be their children.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안 됩니까? Oh, why are things not working out for my children? 뭐 사실 여러분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지만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요. Then you don't have to say that it's not working out, but at least you need to know the reason. 왜 그렇습니까? Why is that?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죠. Because of what's imprinted. 막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각인을 시킬 수 없어서 땅 각인이 된 거예요. Because you're so busy because of your situation, you weren't able to imprint this, so other things were imprinted in them. 그래서 많은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포럼이 굉장한 효과를 냅니다. And so of the many things, you see this kind of forum has great kinds of effects. 만약 상대가 알아듣는다면. If that person understands. 저 여러분 모인 사람은 얘기 없어. 영적 체험을 해본 적이 없지 않냐 말이에요. Then meet with the people, say to the people you meet, you probably never had a spiritual experience. 다른 체험 다 했는데 안 했잖아요. That you've probably experienced everything else, but never a spiritual experience.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Then how regrettable is that? 다른 거 다 했는데 요거만 안 했어요. And you've done everything else, but you just didn't do this. 뭐 가장 억울한 사람이에요. Then how regrettable is that life?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왕 아들이 굶어 죽는 식이지. Simply put, it's like the king of the son of a king is starving to death. 왕궁에 밥 다 있을 건데 왜 굶어 죽습니까? That even though there's all food inside of the palace, why is he starving to death?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면요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And so if you help them with this, then great evidence will arise.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And so explain to them once again. 보좌의 능력이 집중해서 네게 각인될 때 역사를 나는 것이다. That when the power of the throne of heaven and you concentrate on that and it becomes yours, that's when the works arise.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고민거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The second worry that you're going to face. 왜 이게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빗나간 사람들이 많습니까? Then why do we see so many believers going astray? 많아요. There are a lot.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You have to help them with this. 이거는 그냥 그 대행된 것이 아니고 각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포장된 각인이라. Then this didn't just happen. It's not that their imprint is wrong, but it's because of their packaged imprint.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축복은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It's inevitable not knowing this blessing. They were just forcing themselves to go to church. That's why they had to package this. 여러분이 빨리 벗어나고 알려줘야 됩니다. Help them to quickly escape from this and let them know. 그럼 어떤 면에서는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이렇게 해볼 필요 있느냐. 각인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In one sense, there's a need for you to address this with your children and those around you because they've already had this as their imprint. 본인이 깨닫기만 한다면 이 능력으로 완전히 역사를 납니다. But if they simply realize and by that power, they'll completely be revived. 성도님들이 진짜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포장된 걸로 또 각인되버립니다. That if our believers really realize, you have to understand that many of our believers have this packaged imprint. 이제 이걸 깨달아버리면 굉장한 역사를 나요. Once they realize this, amazing works arise. 이게 빛이라 그 말이에요. This is the light. 빛이 비쳐버린 거예요. The light shines. 그리고 어둠에서 어둠은 포장이 안 되잖아요. 어둠은 빛이 비쳐들게 됩니다. And you can't package the darkness any longer. You see that the light shines. 그리고 세상 나가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And you go out to realize and into the world and you realize it's so confusing there. 야, 정말 우리는 믿음 없을 때도 그래 안 했는데 체질이 안 맞는데 뭐만 보면 속이고요. 사람이 이렇게 막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Even when we lack faith, it was we were confused by it. But you go out there and it's so confusing and people are always deceiving you. 거의 경제 문제가
that they all have financial difficulties. It happens. 왜 그렇습니까? Why is that? 알려줘야 돼요. You have to let them know. 틀린 각인이. Because of their incorrect imprint. 위에 1번은 그냥 각인이 아니고 무슨 각인이죠? 다른 각인된 That the first one is not just any kind of imprint, but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안 되고 다른 것으로 각인. That you're not imprinted with the things of God, you're imprinted with other things. 또 성도님들이 많이 막 흔들이 포장된 각인이. And many people, many believers are shaking because of their packaged imprint. 알아버리면 빛이 비치는 역사를. But once they realize the works arise to shine the light. 그래서 세상에 많은 중 가운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에 나죠. And of the many things we see that God now works with healing. 그래서 파수꾼 돌을 제하라. That's why we are watchmen. He wants us to clear it of stones. 이런 응답문이 열립니다. These kinds of answers, doors of answers open. 지금 이 시간에 우리 105명이 감사, 힐링, 봉사하는 우리 팀들이 예원에서 지금 모여서 메시지 듣고 출발합니다. That right now 105 members of our Korea Thanks Committee as well as our Thanks Healing Committee are gathered together to go for their community service. 지난번에 너무 잘해서 그분들이 다시 요청을 했다고. Because they did so well last time, they asked us to come and help them again. 감사한 일이죠. That we're really thankful for that. 전혀 포장하지 말고 진실하게 겸손히 가서 하시면 됩니다. Don't package things at all, but just sincerely and humbly go and serve. 이번에는 봉사한다. 그들과 마음이 통하는 걸 하세요. At this time, more than saying that you're serving them, really connect heart to heart with them. 뭔가 저분들이 마음이 통한다 이렇게. That, so that they feel that they can really connect with you.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Now that's very important.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We can fully go and serve. 그럼 그 사람들 얼마든지 봉사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And they can receive help from our service. 어떤 면에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But in one sense, that could be meaningless. 진짜 저분들이요, 여러분과 마음이 소통되면서 뭔가 인생을 새로 살고 싶은 이런 힘을 얻어야 돼요. But as they really connect heart to heart with you, they have to gain strength, so they want to begin their life anew. 야, 혹시 그런 중에 몸이 되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And in the midst of them, there might be some who are very sick. 또 그런 사람 중에 진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Or those who really need spiritual healing.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영적인 병으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They may be keeping it hidden, but they might be afflicted by other kinds of spiritual diseases. 그런 사람 찾아내기 봐. 그때부터 그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It's from that point on that you can find and see those kinds of people. 혹시 이번에는 하시면서 그런 사람 있나를 한번 머리에 두고. And so as you are serving this mind, serving this time, keep in mind that there might be people like that.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있게 차분하게 진실하게 하면 마음이 소통됩니다. And so as you do this with substance, as you slowly do this and sincerely do it, you'll be able to connect heart to heart with them. 그때부터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That's when you can have healing. 네, 그래서 아주 이유 있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 may be a very important and meaningful time in the name of our Lor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Father God, thank you for blessing our elders. 당연히 세계복음화는 되어야 됩니다. That rightfully world evangelization must take place.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And elders who are called for the sake of evangelism are called here. 하나님께서는 먼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God, may you grant them strength.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May you grant them evidence. 이제 완전히 하늘의 능력을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God, may they have the restoration of the blessing and the power of the throne of heaven. 빛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May they have the restoration of light. 파수꾼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And may they head out as watchmen.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32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으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을 주님으로 받으소서. 시전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로 전국 장로연합회 직전 회계이신 홍승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아르투시 운동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집중의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 우리가 하는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증거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세상 살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요새 모든 우리 중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도 입혀 주시되 저들이 가정이 살아나며 산업이 살아나며 지역이 살아나며 하는 사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렘넌트 총국장이신 강태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파수꾼의 삶을 살며 세계봉화의 주역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장로님들 머리머리 위에 전 세계의 핵심에 참석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스무승태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